연세대학교 재외국민 3년 특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례 담당하는 리턴 인포와 특기자를 담당하는 싸이미 대표를 맡고 있는 네, 홍사명 원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연세대학교 2021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3특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리턴 인포 팀과 싸이미 팀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2021년도 3월 신입학 관련되는 부분이죠. 일정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일정 변화 부분 거 다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추세라든지 경향 또 경쟁률도 여러분이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고교 과정 이수자 기본적인 지원 자격이라든지 관련되는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원서 접수가 3주 가까이 지연되었고 그리고 서류 제출 또한 지연되었습니다. 면접 구술 시험 대상자 발표 부분 것도 뒤로 이렇게 딜레이 돼서 전반적인 입시 일정이 늦춰진 부분들 참고로 하고 여러분들이 일정을 잘 체크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3년 특례 모집 인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영원한 맛수 고려대학교와는 달리 고려대학교는 학과별 모집을 합니다만 연세대학교는 보시다시피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문과대학 9명, 상경대, 경영대 7명, 이과대학 4명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단과대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학과별 모집이고 연세대는 단과대별 모집이고 인원이 작은 서강대는 부득이 계열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는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전체 모집 인원을 정해놓고 있고 고려대는 각 학과별 1명, 2명 또 많게는 뭐 7명, 10명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연세대는 네, 단과대별로 문과대에서 9명, 상경대, 경영대에서 7명, 이과대에서 4명 이런 식으로 단과별로 인원이 할당되어져 있다. 입학 정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9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계략적으로 정원의 2%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보통 네, 전체 9명 2%면은 이 입학 정원은 대략 450명 정도입니다. 450명의 2% 정도가 9명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과별 모집 인원에 여러분들이 이 학과별 모집 인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해 주고 단과대별 모집이다라는 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연세대는 단과대별 모집, 그리고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계열별 모집, 그리고 고려대는 학과별 모집. 전체적으로 모집 단위가 큰 것은 성균관대와 서강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좁혀서 단과대별로 연세대고, 그 다음에 아주 잘게 잘라서 학과별로 모집하는 것이 고려대학교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과대에 이어서 다른 대학들 정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과대학입니다. 공대는 아무래도 정원이 좀 많죠. 9명이 지금 할당되어져 있고요. 생명시스템대학 2명, 신학대, 신과대학 1명, 사회과학대학 8명, 음악대학 2명. 이 기준이 재외국민 단과대별 모집 인원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생활과학대, 연세대 생과대죠. 2명이고요. 교육과학대학이 있습니다. 교육대학은 여기서는 독특하게 교육대학, 교육과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언더우드 국제대학 이 네 개 대학만큼은 단과대별 모집이긴 합니다만은 그 세부적으로 학과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밀히 말하면은 학과별 모집이 되겠습니다. 교육과학의 교육학부는 1명, 체교과 1명,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의예과, 치의예과, 네, 가장 입학하기가 힘든 학과죠. 네, 각각 2명씩 3년 특례로 모집합니다. 의예과 2명, 치의예과 2명입니다. 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대고 그중에 연세대 의대만큼은 그야말로 네, 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대 치의에 3년 특례로 각 2명씩 합격자를 모집하고 있다. 간호학과 1명,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3특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죠.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칼리지, 언더우드 국제대학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학부 UD가 있고요. UD는 무려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공학 UD 속에서 LSBT라고 있습니다. Life Science Biotechnology 생명과학공학 한 명입니다. 그리고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있습니다. 흔히 HAS라고 하는 거죠. Humanity 인문학, Art 예술, Social Science, 그리고 사회과학. 그래서 하스에 TAD, ASD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ISSD, Integrated Social Science Division, 그래서 융합 사회과학 계열 이쪽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스 기준으로 해서 2명, 그리고 융합과학공학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좀 달라요. 명칭이 ISED입니다.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Division, ISED, 융합과학공학부. 융합과학공학부는 3개의 트랙이 있습니다.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 컨버전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되는 학부. 그렇게 해서 3가지 학부가 있는데 공학부 기준으로는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기준으로 연세대는 총 정원 기준으로 해서 2%에 해당하는 68명을 교육과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학과별로, 나머지 학과들은 학과별이 아니라 단과대별로 모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고, 그렇다고 해서 한 학과로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 학과로 몰리더라고 하더라도 그 학과의 입학 정원의 10%가 최대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초과하지는 못한다라는 부분 거 여러분들 참고하고요. 교육인증대학 있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는 ASSB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국제경영학교에서 인증하는 그와 같은 커리큘럼이라든지 또 패컬티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그와 같은 우수한 경영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인증하는 ASSB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참고로 해주고요. 보시다시피 방금 설명했던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칼리지 UIC 관련해가지고서 UD가 있고 그리고 하스가 있고 ISED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스에서 ASD가 있고 일부 이제 TAD가 있는데 상당 부분은 뭐다? ISSD입니다. Integrated Social Science Division, 즉 융합사회과학 부부가 있고 인문학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UD 그리고 하스, ISED 이렇게 세 가지가 구별되고 UD의 인문사회가 있고 생명공학, 라이프 사이언스, 바이오테크놀로지, LSBT가 있다는 사실 알고 특히 이 부분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준비할 때 이 학부가 제대로 된 그와 같은 커리큘럼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도록 자신의 적합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관련해서 지원 자격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이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자, 전형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전형 방법은 연세대학교는 1단계가 100% 서류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성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는 트랜스크립트 그리고 자소서, 추천서, 기타 서류가 특히 중요하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소서와 추천서가 여전히 중요 전형 요소로 살아 있습니다. 서류 평가는 일정 배수, 보통 이제 3배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3배수 정도를 면접 구술 대상자로 선발을 해서 1단계 합격자를 발표를 해주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 40%가 있고 1단계 성적 60%로 줄이고 면접에서 여러분들을 선별합니다. 제시문 면접입니다. 일부 제시문은 영어로 출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2단계에 있어서 제시문 면접 영어 제시문이 있을 수 있는 데는 일반 학부입니다. 다만 면접은 우리말로 봅니다. 한국어 면접이고 UIC 언더우드 국제학부는 영어 제시문의 영어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 것은 따라서
UIC, 언더우드 국제학부에 해당하는 학과들의 면접은 영어제시문의 영어 면접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일반 학과, UIC를 제외한 일반 학과는 영어 제시문이나 한국어 제시문, 특히 도표 관련되는 제시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말 한국어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차 서류 60%와 2차 서류 4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총 점수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가 물론 중요하죠. 서류 통과해야 됩니다만은 최종적으로 2단계 면접 40%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예체능 관련해 가지고서는 서류 100%, 실기 100%, 서류 100에 실기 100이라는 사실, 예체능 계열은 일괄 합산 전형으로 서류와 실기를 반반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점, 100점, 비율로는 50%, 50%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모집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드디어 제출 서류 부분이죠. 사실은 전반적인 부분 것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대학과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연세대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추천서 부분인데, 추천서가 물론 이제 연세대는 필수 서류가 아니라 이제 선택 서류긴 합니다만은 지도 교사의 추천서, 즉 레커멘데이션이 있고, 그리고 진학 담당 교사 카운슬러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추천서를 제출해 줘야 된다. 즉 레커멘데이션 추천서랑 진학 담당 교사의 레퍼런스 추천서. 그 양식도 역시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밀봉하고, 그리고 오토그래프, 추천자의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는데, 만약에 카운슬러 선생님이 없다, 그런 학교 있어요. 카운슬러 선생님이 없으면은 추천서를 담당했던 교과 선생님이 하시거나 또는 헤드메스터 교장 선생님이 해도 지장 없습니다. 선택 서류긴 합니다만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요.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 양식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나머지 관련되는 서류들,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또한 선택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서류, 기타 서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기타 서류는 기타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서류 목록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양식에 맞춰서 연번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해당하는 서류를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 수상 경력 그리고 해외 고고 표준 학력 자료 AP, IB, SAT, ACT, A레벨 다 해당합니다. 각종 외국어 능력 증빙 서류, 토플, 그다음에 이해국어 관련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델레, 독일어 제데, 불어 델프 달프, 중국어 HSK, 일본어 JLPT 등등이 있는데 최근에 HSK는 너무 흔했어요. 그래서 4급은 너무 흔하고 5급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외국어 능력 증빙 서류,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스쿨 프로파일, 출신 학교 프로파일, 스쿨 프로파일은 선택 서류긴 한데 역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사 일정표, 스쿨 캘린더는 필수예요, 또. 그래서 특히 이제 학기 개시일과 종료일 확인을 위하여 재학한 모든 중고교 재학 당시 학사 일정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쿨 캘린더는 필수지만은 스쿨 프로파일은 선택이다. 가능하면 스쿨 프로파일도 꼭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연세대 합격에 대한 의지를 꼭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주의할 사항들 여러분들이 쭉 확인해 주고 아포스트 인증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입니다. 3년 특례 자기소개서 첫 번째. 여기서는 UIC 언더우드 국제학부 말고 다른 일반 학부 관련해 가지고서 첫 번째 대교 공통 항목입니다. 학업의 기울인 노력, 두 번째 비교과 활동 세 가지, 그리고 세 번째 배려 나눔 협력 봉사와 관련되는 활동, 갈등 관리, 리더십과 관련되는 활동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거 여러분들 제외국민 특례 학생들의 정서에 맞게끔 잘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줘야 되고 필요한 부분 것에 첨삭은 학원을 통해 가지고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이죠.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 지원한 공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특히 여기서 이 공부는 전공 공부입니다. 즉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 연세대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
경험이 여러분이 지원하는 그 학과 공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 그랬습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항목이 독립 항목인데 특히 네 번째 항목에다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자소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소서 첨삭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UIC 언더우드 국제학부만 별도로 영어로 자소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영어로 쓴다는 것뿐이지 예전에 수시 특기자 전형에서의 그와 같은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든지 또는 연세대가 왜 학생을 뽑아야 되는지 하는 그 문항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수시 특기자가 아니라 3년 특례 학생이에요. 3년 특례 학생은 똑같습니다. 1번 Describe what have learned based on your academic and learning experience during your high school year, high school career. 관련해 가지고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업과 학습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느낀 것, 이걸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이랑 똑같고요. 두 번째 항목 마찬가지입니다. Describe what have learned through participation in meaningful extracurricular activities up to 3 개까지입니다. 비교과 활동 3개까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쓰고 가능하면 뭡니까? During your high school career. 만약에 여기서 non-school activities, 교외 활동, 교외 활동일 수도 있는데 교외 활동은 principal's permission, 교장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 승인을 안 받고 교회 활동 중심으로 비교과 활동을 잔뜩 이렇게 서술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가능하면 교내 활동 위주로 구성을 해서 이 두 번째 항목을 하되 부득이 나는 교내 활동보다는 교회 활동이 좀 내 자신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한다라고 하면은 학교장 허가를 받은 그와 같은 교회 활동은 추가 가능하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캐릭터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별해야 돼요. 300 words, 600 words입니다. words. 그러니까 단어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반드시 글자 수색이 해가지고 서 분량 맞추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describe and discuss what they have learned through practices of consideration, sharing, cooperation. consideration, failure, sharing, 나눔, cooperation, 협력. 관련돼가지고 여러분이 배우고 느낀 활동, 봉사활동이고요. conflict management, 바로 갈등관리 활동, 리더십 활동이죠. 그래서 배려 나눔 협력과 관련된 봉사활동이라든지 갈등관리와 관련한 리더십 부분 것을 발휘한 사례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얘기해주고 네 번째 항목 How a study abroad, how a study abroad experience may affect the pursuit of your chosen major. 여러분의 선택한 그와 같은 전공을 전공 공부를 함에 있어서 선택한 전공 공부에 영향을 끼친 그와 같은 해외에서의 학습 경험입니다. 국내에서 학습 경험 말고 해외에서의 학습 경험이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6자 내외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UIC, 언더우드 국제학부의 그와 같은 자소서 항목도 영어로 쓴다 뿐이지 내용은 일반 학과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과의 자소서는 우리말로 UIC 자소서는 영어로 쓴다는 거지 그 항목은 똑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연세대에서 여전히 자소서는 중요한 입시 자료입니다. 특히 3년 특례에 있어서 만큼은 그래서 추천서는 선택입니다만은 자소서는 필수라는 사실을 봐가지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서류가 있는데 바로 연세대의 이와 같은 추천서 부분이고 추천서 선택이라고 했지만은 꼭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부분입니다. 바로 기타 서류 목록표예요. 기타 서류 목록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20개 목록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뭐 목록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해가지고서 자신의 기타 서류 학업 능력이라든지 활동 목록이라든지 수상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자격증이라든지 모든 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택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서류 목록표를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연세대학교 제외국민 3년 특례 1차 합격의 영광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1차 합격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바로 제시문 기반으로 하는 심층 면접입니다. 연세대 3특은 대놓고 심층 면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제시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3특 면접 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UIC를 지원하는 학생은 영어 제시문에 영어 면접인 만큼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언어 구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여러분의 플루언시, 언어의 유창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들이 라지컬 thinking, 라지컬
네, 프리젠테이션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글을 읽고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량을 UIC 면접에서 보는 만큼 면접 대비도 철저히 해야지 마지막 최종 관문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요소가 있죠. 바로 경쟁률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률과 관련해 가지고서 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쟁률은 2020학년도 기준으로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문과대학은 말씀드렸듯이 연세대는 대부분 대학을 단과대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네, 일부 대학들 언더우드 국제학부라든지 특정 대학만 학과별로 모집한다 그랬습니다. 네, 문과대학 9명 모집에 근 3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4.4대 1 기록했고요. 상경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대가 경쟁률이 꽤 높습니다. 7대 1입니다. 7명 모집에 49명이나 지원했어요. 이과대학 4명 모집에 8대 1 32명 지원했고요. 네, 공과대학 네, 9명 모집에 80명 이상이 지원해서 9.44대 1입니다. 생명시스템공학 불과 2명 모집인데 전체 24명이 지원했어요. 12대 1이고 네,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좀 무난하죠. 5대 1입니다. 그리고 음대 3.5대 1 생과대 8대 1 그리고 의대 보세요. 의대 2명 모집에 31명이 지원했어요. 15.5대 1입니다. 매우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고 네, 특히 이제 3특 의대는 좀 의대를 좀 몰려다니죠 학생들이. 예, 그래서 의대 15대 1, 치의대 9대 1입니다. 그 다음에 UIC, 언더우드 국제학부는 인문사회, UD라 그러죠. UD가 네, 7.8대 1, 그리고 한 명 모집하는 UD 속에 LSBT, Life Science Biotechnology 생명과학공학부가 4대 1, 한 명 모집에 4명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융합인문사회과학부, 흔히 하스입니다. 하스는 네, 10대 1이었고요. 융합과학공학부, ISED죠. 네. 9대 1의 모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68명 모집에 480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7대 1 가까운 그와 같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부분이 바로 연세대 제2국민 3년 특강 2020학년도 네, 3월 학기 기준으로 경쟁률이었습니다. 7대 1 정도의 경쟁률인데 경쟁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그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의 그와 같은 실력이 낮은 건 아니죠. 오히려 경쟁률보다는 그 학과 갖는 매력, 그 학과가 갖는 기본적인 역량, 펀더멘털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리터닝 인포팀 그리고 싸이미에서 여러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준비한 연세대학교 제2국민 3년 특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고 관련해서 면접이라든지 또 자소서 작성 필요한 부분 것은 현장 학원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